네, 오늘의 게스트 분이신데요.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술에 좀 임하겠습니다. 일단 옆머리가 지금 힘의 컷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애교머리를 뺀 건지 모르겠는데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머리 쪽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저 부분이 사실은 많이 길러서 넘어가야 정상인데 지금 머리가 일자로 뚝 끊겨 있어요. 이 떨어지는 머리카락 아래쪽 부분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나 지금 층에 대한 구조가 전혀 맞질 않아서 손가락 위로 나온 머리카락들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이 튀어나왔죠? 어느 부분은 되게 극단적으로 나 있기도 하고요. 가늘고 뿌리가 없는 부분을 볼륨 있게 살려서 예쁘게 층을 내서 새롭게 디자인을 다시 한번 내볼게요. 지금 기존에 있던 상태는요, 끝쪽의 질감이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힘의 컷도 아니고 옆머리도 아니고 브랜나루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머리 묶었을 때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좀 질감 처리해보겠습니다. 칼로 하게 되면은 가위에서 나올 수 없는 질감이 나오고요. 지금 이 상황이 M자 구간을 커버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존에 있던 망가져 있던 선들을 지금 복구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빗으로 잡은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잘려 있어서 지금 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앞머리 끝쪽에 뭉툭한 거 질감 바꿨고요. 앞머리를 앞머리 이어지는 힘의 컷 느낌 없애면서 이어드렸습니다. 아까는 분리되어 있던 부분이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옆머리를 침범해가지고 앞머리의 넓이 되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 구렛나루 쪽이랑 예쁘게 이어는 과정이 좀 크기가 크게 나올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심하게 자르면서 부드럽게 커트선 다 이어서 이제 힘의 컷 같이 뚝 끊기는 느낌은 싹 사라지고 고데기라든지 살짝 가벼운 C컬 넣으면은 이렇게 애교머리 예쁘게 얼굴 감싸주면서 컬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층에 대한 구조도 전부 다 바꿨는데 바뀐 거 한번 보여주시죠. 빗질해서. 오케이. 지금 커트 다 끝났고요. 다 맞췄어요. 이 상태 베이스 가지고 이제 뿌리 죽어 있는 삼각존에 뿌리 볼륨을 채울 건데 로드로 말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열펌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아이롱을 활용한 열펌 계열의 뿌리 볼륨 뿜입니다. 뿌리에 일제 연화제를 바르고 로트를 감아서 죽지 않게 만들고요. 머리를 헹궈서 헹군 모발 위에 아이롱으로 열을 주고 뿌리 볼륨 만들 계획입니다. 적당한 섹션을 떠가지고요. 이 뿌리 위치에 열을 가할 겁니다. 화학 시술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면서 잘못하면 두피에 화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텐션으로 아이롱을 굴려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빼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볼륨이 솟아오릅니다. 기본적으로 큐티클 층을 정리해주면서 동시에 뿌리 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롱펌이 열펌으로 한 장점은 굉장히 매끈하게 나오고 그 질감 자체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로트를 활용하는 뿌리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프레스 작업, 큐티클 정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단점이 있다면은 아이롱펌이나 열펌 같은 경우에는 수분펌, 로트를 마는 펌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월등히 더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죽는 삼각존의 시작점이에요. 레이어드하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뿌리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물한 자리와 아닌 자리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에드펌, 여자 에드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같은 계열의 펌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방식에서 열펌으로 바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서 동시에 바람을 줘서 식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뿌리 부분이 솟아올랐고 이 부분이 수분감 때문에 채워진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모양이 나와야 중화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말리고 난 직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았는데요. 삼각존으로 꺼지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죠. 뿌리가 그만큼 디자인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팩트로 쿠션감 보여드릴게요. 요게 열펌 받은 부분입니다. 손질을 하고 나서 고점이 얼마나 높게 뽑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 그 느낌으로는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앞머리 라인을 새롭게 구축한 것도 그렇고요, 뿌리 볼륨 만든 거와 이제 새롭게 층 라인을 맞춘 것부터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뿌리 볼륨과 커트 디자인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뿌리 볼륨 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모발이 정말 가장 가느신 분으로 제가 모셨거든요. 이분으로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헤어의 가치로 깨달아 건강연화였습니다. 뿌리 볼륨 펌 많이 받으십시오.